아직 기다리세요? 와, 징그러워, 징그러워, 진짜 안 내려오네. 아, 진짜 오늘 하루 뭐 했죠? 근데 뭐 내려와도 이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, 이제. 쟨 집이 없나? 집에 안 가나 봐요. 얘는 어디 가서 해가 졌는데 안 들어와. 그러고 있겠다. 노예 1호, 너의 첫 임무는 소중히 다뤄야지. 방어 20km다. 20km? 임무를 완수해라, 노예 1호. 누나, 여기 라스트를 좀 줄래요? 아니 진짜 거북이 봤어. 근데 엄청 커. 이만해. 이만해 크겠지. 이만해 크고. 아 형이 훨씬 컸죠. 이만했죠. 이만했어요 진짜. 이만했어요 진짜. 거짓말 안 못하고. 이만해. 형은 이만한 게 없어. 어 형 진짜 그만했어. 어 진짜 이만했어. 이만했잖아. 이만했어요. 딱 이만했지. 이만해. 그거는 내가 맞잖아. 내가 이게 정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부풀려지는구나. 30%. 형 우리 미러 때 생각해봐. 앉아봐봐. 봐봐. 어. 내가 여기 잡았고. 내가 이 정도 잡았거든. 형이 저건데. 형이 어. 가운데 잡았단 말이야. 어. 이렇게 하나 둘 셋. 으잇! 이렇게 봐. 이마하잖아. 그만하시겠어. 영만이 형이 가봐. 영만이 형 술 15만 알아. 영만이 형 그래. 영만이 형! 잡았어? 기가 막혀. 기가 막힙니다. 누가 잡았어? 한 마리 한 마리. 일단 보세요. 일단 보세요 일단. 일단 보세요. 잡았어? 네 누나 빨리 와서 보세요 일단. 여기. 입을 못 꺼놨어. 너무 사나워. 엄청 사나워. 아, 우리가 이거 만지라니까 원희 형이 우린 손도 못 대게 위험하다고. 자기가 다 했어. 그러니까 원희 형이 우린 손도 못 대게 위험하다고. 자기가 다 했어. 박치. 박치. 오 파인애플. 파인애플. 야 이거. 야 이게 도망갔다. 잠시만. 근데 이건 손 이런 건 손주 우리가. 이건 우리가 했네. 우리 오늘 식량 많아요. 그러네. 하나씩 이렇게. 그러면 이거 분쟁해야 돼요. 형 사실은. 많이 쌌어요. 많이 쏘기는 쌌는데 엄청 많죠. 한 반은 쏴. 이게 형 콩알을. 박쥐가 막 엄청 많아. 네, 엄청 많은데 많아요. 엄청 높이 있고 엄청 빨라. 높은 나무에 진짜. 어. 네, 그리고 그 섬 전체는 다 박쥐야. 쐈죠? 형 봤지? 봤죠 형? 여기 다 이렇게 맞았는데 탁 네. 맞자마자 바로 날아가더라고. 그래서 나 이제 감을 잡은 거야. 그래서 또 쐈는데 여길 톡 맞은 거야. 근데 톡톡 하고 바로 날아가더라고. 애들이 엄청 유연해. 오, 피하는 거 같아 멀리서 보면. 감히는 내가 봤어. 어. 한 20발 쐈는데 한 다음에 빵 쏘고 안 맞으면 지쳐. 쉽게 지쳐. 두 번 세 번은 쐈어야 되는데 그 텀이 너무 지루더라고. 오빠는? 나는 거북이를 좋은 길로 인도를 하고. 형 거북이를요? 쉣! 지망을 진짜. 이건 나중에 방송 봐봐. 내가 답답한데 형 자꾸 아니라는데 진짜 지망해 진짜. 맹세 맹세. 3시 들어도 못 들어. 이거 하는 거 있지? 그 바람이 이마다니까 진짜로. 이만한 게 네 개가 달려가지고. 정확히 재주세요. 우리 집 동굴. 거기 박쥐 없어? 박쥐 없어. 동굴 깊이가 3대는 40m. 이야. 아니야, 가서 거북이 다리가 한 진짜 이만했던 것 같아. 아니야, 나는 동굴 깊이가 1000m. 아, 그렇죠. 1000m 정도 되는 거. 1000m요? 그리고 새가 만 마리는 있었어. 만 마리요? 이만해. 금가루가 있었어? 금도 있었어. 금가루가 이렇게 금이 있는데, 있다고요? 금가루 있었어. 금가루가 있었는데 내일 가서 태우려고. 새가 이만했어. 우리는 박쥐가 엄청난. 우리 박쥐 박쥐 하나 박쥐 한 마리는 완전 황금색이죠. 완전 금이색. 황금 박쥐. 그게 딱 가운데 황금 이렇게 황금 박쥐. 박쥐 이렇게 딱 매달렸으면 양옆으로 검은 박쥐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. 금빛이 진짜. 나더라고. 금빛이. 얘들 잡았는데 그랬어. 그래서 그 동굴에 배트맨이. 그래서 그 동굴에 배트맨이. 아, 또 어떻게 해요? 형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? 근데 이게 항풀이잖아요. 빨리 불 피우고. 형아 같이 코코넛 좀 따자. 예. 따서 오고.
이러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. 바나나를 저걸 깎아요. 그래서 그걸 토막을 내. 토막을 내서 그걸 감자 사슴이 그 코코넛 액이 완전 쫄을 때까지 계속해서 끓이는 거야. 죽이 되면 좋고. 그래서 이게 증발하잖아요. 그럼 또 추가로 더 붓고 끓여서 같이 정말 죽이 될 때까지 정말 한번 그렇게 하면은 맛있겠다. 그걸 먹었을 때 맛이 어떨까. 그래 저번에 했다가 우리 모토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. 그거를. 간만에 차가 큰 코스라의 정글 밀물 때는 수상가옥 앞마당까지 물이 차오르는데요. 때문에 늘 바닥에서 식사하던 습관을 버리고 식탁을 만들기로 한 백만족. 과연 백만족의 첫 식탁은 어떻게 완성될까요? 식탁이 완성되기가 무섭게 이번엔 나무에 오르는 백만족장 쉴 틈이 없네요. 어? 이거 땔감식이 좋다. 괜찮아요? 어? 괜찮아요? 어, 괜찮아. 다 내려와서 들어가. 다 내려와서 줄이 끊었어. 아. 아, 그럼 나 죽겠다. 충격 오고 그런 거 아니야? 응. 여기 나 물을. 딴 데로 살펴. 떨어지는 한 방울이라도 잡아야지. 이 바나나가 맛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벌레가 먹은 건지 새가 먹은 건지 잘 익은 것 같아요. 누나 그냥 대충 바나나 통으로 넣어버리죠. 그럴까? 어차피 포 끓이면 죽대니까 통으로 넣어버려. 통. 근데 이거 좀 한참 끓여야겠다. 한 시간 정도 끓여야겠다. 이거 노란 좀 노란 빛. 오, 두 개로 만들었네.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다. 그렇겠지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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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됐어야 돼 됐어야 돼. 걸려 주스요. 아, 노랗다 노랗다 노랗다. 노래 노래 노래. 하나 둘 셋. 오 이건 이건 좀 안에 것만 먹어. 이 정도면 투명해. 사장님.